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올 한 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슬프다. 벌써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내년 또 트렌드를 한번 알아왔는데 벌써요? 2023년에는 디깅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디깅? 네, 뭐죠? 말 그대로 좀 깊게 판다라는 뜻인데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건 또 요즘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일 이외에 또 어떤 취미에 진심으로 그런 다가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혁 씨는 2023년에는 어떤 거에 좀 과몰입하고 싶으신지? 당연히 역사 아닐까요? 역사요? 그럼요. 전 오늘은 MC니까. 진심이 너무 느껴지네요. 멋진 계획입니다. 이뤄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진혁식 취미는 살짝 넣어두고 2023년에 다시 꺼내기로 하고 이번엔 과거 이야기를 디깅 함께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천원지폐 속의 인물. 1501년 11월 25일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퇴계 이황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는데요. 그럼 가족들의 생계를 어머니가 책임지셨던 건가요? 그럼요. 어머니가 홀로 농사와 누에치기로 생계를 책임져서 어린 시절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퇴계 이황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엄청난 땅 부자가 됐어요. 관직으로 성공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관직으로 쌓은 재산이라기에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퇴계 이황의 아들이 자녀에게 상속한 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재산으로 노비만 346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요? 네. 토지가 논밭 3,000마지기였다고 합니다. 한 마지기가 지금의 100평보다 좀 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잠깐만. 평수로 따지면 그러면 30만 평 정도네요? 그럼요. 네. 대박.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이황의 땅이었다. 아니, 공부만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하셨을까요?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아버지 때 재산 규모는 좀 평범했는데 결혼을 그 이황 선생님이 두 번을 하셨거든요. 부인이었던 두 분이 모두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급제에 34살에 관직에 오른 그는 43살에 성균관의 사성으로 승진했지만 성묘를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는 이 당시 조선의 많은 사화에 지쳐 정치로는 즐거움을 찾기 어려우리라 깨닫고 학문을 통한 즐거움을 찾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48살에는 단양 군수로 발령이 났지만 이듬해 사직서를 3번 낸 다음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혹시 퇴계라는 호가 붙은 이유가 이렇게 많이 물러나서였나요? 정확합니다. 퇴계는 물러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네. 퇴계 이황은 34살에 관직에 오른 뒤 임금의 만류에도 무려 79번이나 물러남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와. 이후 그는 53살에 다시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부임해 이 중심의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설명을 붙인 성학십도와 주자 서절료 등 명절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후 1570년 자신의 묘비에 일체의 관직을 빼고 이름만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마지막까지 겸손한 인품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1835년으로 가볼까요? 미국 최초의 근대 자본가 강철왕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앞서 말한 것은 모두 앤드루 카네기의 수식어입니다. 1835년 11월 25일 앤드루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던펌린에서 섬유를 만드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후 14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뒤 전보 배달원, 전신기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853년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취직했는데요. 그는 1865년까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자를 위한 침대차를 도입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침대차 성공 얼마 후 구입한 농장에서는
막대한 석유가 터져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이후 카네기는 공업의 기초가 철강 산업임을 예견하고 석유로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철강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과 금융계에도 투자하기 시작해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요. 이렇게 30살 이전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누리고 은퇴를 33살부터 계획했다고 합니다. 와, 부럽네요. 진정한 파이어족이었네요. 그렇죠. 포브스에 따르면 카네기의 전성기 시절의 자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네. 약 3,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 당시 카네기의 회사가 미국의 철강 업계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1890년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처음으로 영국을 앞지르게 된 것도 카네기의 성공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찍 부를 쌓아 산업계에서 은퇴한 뒤로 카네기는 자선 사업에만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35살에 은퇴한 그는 연간 생활비 5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자선 사업에 썼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누어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 후반부는 부를 나누는 시기라고 말하며 그만큼 사회 환원은 부자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마인드, 정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런데 카네기는 기부에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는데요. 특히 맹목적이고 광범위하게 베풀어지는 단순한 자선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순한 자선은 어떠한 효과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1902년 2월, 카네기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2,500만 달러를 기부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 미국 전역에 약 2,500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 중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대학, 병원, 공원, 음악당, 수영장, 교회 등을 짓게 하기도 했는데요. 카네기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기부가 이렇게 미국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이어졌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90%가량을 사회에 환원한 앤드루 카네기. 미국인들에게는 현재까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사업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16년에는 최고급형 시외 고속버스,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160도까지 기울어지는 조절식 목 베개와 좌석별 보호 쉘, 옆좌석 가림막, 독서 등과 같은 이전 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도입됐는데요. 제가 참 많이 이용했는데요. 네. 진혁 씨는 타보셨어요? 저도 한 번 타봤는데. 아, 좋죠. 뭔가 그 비행기 약간 1등석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1등석을 안 타봤다는 거. 아오. 표정 관리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1960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오의 지시로 미라발 가문의 세 자매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암살이요? 평범한 자매를요? 네. 왜요? 이 집안의 자매들이 반체제 활동가였는데 수차례 잡혀가도 독재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라파엘 트루히오는 민심을 모조리 잃었고 사건 다음 해 암살당했어요. 네. 이후에 미라발 세 자매는 도미니카의 민주주의 영웅이 됐고 현재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1970년에는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천황제의 회귀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